이번에는 해충과 균, 그리고 잡초 제거에 꼭 필요한 농약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인이 아니면 농약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농약방이나 농협에 가서 잡초에 쓰이는 농약 주세요, 혹은 벌레 죽이는 약 주세요라고 말하고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농약을 검색해서 구매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효과 좋은 농약들은 독성이 강해서 인터넷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품목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약들은 저독성이나 친환경 성분의 농약들로 지속적인 살포를 필요로 하는 농약들입니다. 벌레도 잡초도 균도 모두 저마다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곳에 어떻게 사용할지 먼저 제대로 파악하신 후에 농약을 구매하시는 게 좋겠고요. 설명서를 여기 보시면 뒤에 설명서가 있는데, 설명서를 보시고 물과 희석하는 양을 제대로 확인하신 후에 비율을 지켜주셔야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약을 구매할 때는 내가 어떤 벌레를, 어떤 균을, 어떤 잡초를 제거해야 하는지 알아보시고 그에 알맞는 농약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희석 비율을 꼭 지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농약은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뭐 물이 다 물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산도가 높거나 낮은 물, 염분이 많은 물이나 오염된 물을 사용하게 되면 농약의 제 효과를 못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순수한 깨끗한 물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를 모셔서 농약을 희석하는 방법, 주는 방법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주자연농원 대표 지운집입니다. 오늘은 가뭄에 많이 발생하는 진딧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딧물을 방제하는 데 있어서 진딧물은 모든 식물의 신초에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큰 피해를 줄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보이면 방제를 해야 되는데, 진딧물 약으로는 보통 코니도구나 팬덤이 대표적인데, 이런 그 농약을 사용하실 때에는 농약병에 안전한 문구가 잘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 문구를 잘 읽으시고 거기에 맞게 정량으로 이렇게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서 혼합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물가로 와서 약을 한번 희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기에 물을 이렇게 담으신 다음에 농약을 하나 구입하시면 뚜껑을 열고요. 보통 20리터에 요 팬덤은 10g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스푼은 농약방에서 약을 구입하실 때 혹시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 주십시오 하면 요걸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농약을 이렇게 뜨면 요게 10g이에요. 이렇게 물에다가 넣고 저으셔야 돼요. 이거는 금방 녹습니다, 요즘은. 근데 약통에다 놓고 물을 불 때는 잘 골고루 녹지가 않고 희석이 안 되니까 먼저 이렇게 어떤 용기에다가 약을 정량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금방 녹죠. 이렇게 완전히 녹은 것을 약통 뚜껑을 열고 먼저 물을 담기 전에 약통에다가 이렇게 붓습니다. 잘 봐주시면 찌꺼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지금 녹아서 여기 들어갔는데, 요 약통 하나에 보통 20리터예요, 물량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농약을 사용하실 때는 꼭 안전한 농약병에 사용표가 적혀져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리터를 지금 받았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농약은 많이 희석한다고 효과가 많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량을 이렇게 뿌려주시면 그 효과를 최고로 볼수 있고요. 한 약재로 여러 번 사용하면 해충에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오늘 팬덤을 사용하면 다음에는 다른 약재를 사용하고, 더 중요한 것은 농작물에 약재를 사용할 때는 적용약이 있어요. 농약이 이 작물에 맞는 건지,
그런 거를 우리 이 전문가들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약재를 구입할 수 있으면 아주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동해서 한번 살포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원추리 밭에 왔습니다. 먼저 여기 왔는데 이렇게 장갑 끼고 또 마스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마스크 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장화를 신고요. 그러면 완전 무장이 됐죠. 이런 다음에 그 약이 이렇게 묻어서 약간 흘러내릴 정도로 뿌려야지 아주 정확하게 뿌려주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동 약통과 이렇게 자동 약통이 있는데 사포 면적이 소량일 경우에는 수동도 괜찮고 면적이 크면 자동 약통을 사용해 주시는 게 편리하겠습니다. 항상 살포 전에 바람의 방향을 잘 확인하셔서 바람을 등지고 살포해 주셔야겠고요. 이렇게 뿌려 주시면 되는데 진딧물에 한참 대고 있을 필요가 없고 진딧물은 상당히 약해서 약재에 맞기만 하면 비교적으로 2-3일 내로 잘 떨어집니다. 모든 농산물에도 진딧물이 많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 고추 진딧물 약을 주는데 적용약이 아닌 약을 사용하는 경우 잔류 농약이 남기 때문에 적용약이 되는 약을 잘 선택해서 살포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진딧물 살포로 마쳤는데 이렇게 약재를 다 쓰고 나면 이 약통은 가서 맹물로 잘 헹궈 두어 가지고 다음에 다른 약을 사용할 때 이렇게 약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혼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주 자연농원 자연TV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농장에서는 농약 사용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에 관련된 안전하게 잘 가꿀 수 있도록 모든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